네, 사실 전반적으로 증권사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네. 조선주들은 또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네. 10년 만에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예. 참 조선주로 일이 일비하는 것 같아요. 한 달 전인가요? 조선주가 예. 잘 가다가 5월 달에 조정이 나왔을 때 뭐 수익성 개선이 요원할 것 같다. 예. 뭐 그리고 뭐 UAE, 뭐 카타르 관련해서 저가 수주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니만 예. 6월 달은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데 조선주들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전 실적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수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벌써 한 5개월 만에 그러니까 6월 달 제외하고 5월 달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조선 빅3가 3사가 그 올해 목표 60% 이상을 달성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뭐 주요 이슈는 다들 뭐 지겹게 들리시겠습니다만 LNG선을 중심으로 한 부가가치 예.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인데 뭐 이것은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재정에 많이 수주를 해놔서 더 못 받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 지금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계속 또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추가 수주 모멘텀 또 해양 플랜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좀 조선주들이 주목을 받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조선주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뭐 주가와 실적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게 따라오는데 기간은 좀 걸리니까 네. 이 실적들이 과연 언제쯤 반영이 돼서 좀 따라올 수 있을까? 저는 뭐 올해는 좀 힘들겠죠,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그 적자폭이 축소된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저 일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가만히 보시면 적자인 기업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적자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아주 강해서 지금도 강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실적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예. 하지만 투자 증가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또 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는 에너지 관련된 건 최근에 하락했지만 뭐 구리라든지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5월 달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철강사들 보면은 열연강판을 중심으로 해서 좀 가격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후판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뒤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자동차라든지 이런 조선주들은 수익성이 상당히 갑자기 급격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좀 더 빨리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의 과거의 경험치를 본다라면 시장에 되게 폭락세가 나왔을 때 강했었던 섹터가 시장이 안정화할 때면 더 잘 나갑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낙폭과대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긴 하지만 길게 본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했던 섹터가 더 잘 나간다면 이번 6월 달에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까지도 보신다면 자동차주들 어떻게 하락하겠습니다만 오늘 일단 다시 한번 불은 아니지만 현대차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네. 관련된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 오늘 대부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뭐 아주 강하진 않지만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OCI라든지 뭐 풍력주들 뭐 개별 종목 형태를 보여주지만 어쨌든 상승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보신다면 저는 앞으로 7월, 8월로 갈수록 이들 섹터에 대한 관심도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특히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예. 꾸준하게 매수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야 종목을 선정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현대 미포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양매수 계속해서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가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이런 수주 발로 인해서 어쨌든 빠르게 좀 실적이 네.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도 함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차트를 좀 분석해 볼까요? 네. 몇 가지 종목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현대중공업 대장주죠. 예. 오늘도 일단은 1.7%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LNG선 위주의 고부가치 선박 수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말하기 힘들지만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좀 안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 적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걸 만약에 M&A가 성사됐다면
현대중공업, 현대그룹이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비껴나갔다라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또 해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도, 수급도 일단 나쁜 흐름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장주, 현대중공업이 좀 치고 조금 더 치고 나가줘야지 다른 조선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카본입니다. 뭐, 본행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카본 제품이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많은 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누리호 발사했지만 로켓이라든지 비행기 쪽에도 카본 적용이 이제 많이 적용되고 있고 특히 차량용 카본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카본이 차량용 카본에 엄청난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시장의 성장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오늘 신고가 행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고점 돌파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강 M&T입니다. 상강 M&T는 어떻게 보면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도 주목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풍력 관련해 가지고 해양 풍력 관련해 가지고의 그 반사 이익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왜 상강 M&T를 조선주에 같이 또 묶어서 보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주들이 과거에 안 좋았었던 이유가 저가 수주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해서 수주를 공격적으로 했는데 이게 오히려 적자를 보여주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 좋았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된 수주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현대그룹 관련해서도 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 해양 플랜트든 풍력, 해상 풍력이든 결국에는 그 부육, 고정적으로 거기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강 M&T도 최근 이틀 동안 많이 올랐죠. 이거는 뭐 풍력 이슈로 올라왔습니다만은 조선주들이 올라올 때 상강 M&T도 어떤 그런 기자재 공급 이런 부분들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근데 이제 증권사 이제 리포트들 좀 몇 개 같이 보면 6월에 보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전에 고점까지 어느 정도 밸류에서는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이고 최근 들어서 사실은 상승력이 있었던 게 맞잖아요. 네. 오늘장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더욱더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분들 반등 주지 않겠느냐 생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반등을 준다면 낙폭과대 종목분들이 반등을 주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한 반등이라는 것이죠. 추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을 가지고 계셔야지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을 지금 샀다가 이게 다 저 바닥권까지 하락하면 어떡해.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지금 14만 원인데 5월달 저점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락하면 다른 거 대비해서 손실이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하 10층 밑에는 지하 20층이 있고요. 지하 20층 밑에는 지구 핵이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이런 시세가 좋은 종목은 조정이 받더라도 적게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조선, 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저는 좀 비싸다 생각이 들어도 이들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비싸다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못하죠. 근데 결국에 매수하는 쪽은 기관하고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눈 질끈 감고 좀 일부 포트를 편입시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업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수급적인 부분 이제 양매수가 붙나 외국인 기관 어느 쪽의 수급이 주체로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제 이런 추세적 반등이 시작된 쪽을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그쵸. 보시는 거네요. 저는 만약에 하반기에 접근을 한다라면 이들 종목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지금 경기 불황이잖아요. 그 초점이 경기 불황일 때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조선주들은 수익성 개선 모멘텀 그리고 성장 모멘텀 그리고 가격 결정권도 최근에는 수주가 워낙에 잘 받고 있으니까 성과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최선호조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좀 접근하기 좀 괜찮은 종목이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또 이제 신고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전 현대미포조선을
이제 만약에 조선주 중에서 선택한다라면 현대 미포조선을 좀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 미포조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LNG선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감은 좀 있죠.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위주로 수주를 했고 LNG선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본다면 좀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 수주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이 시황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예. 추가적으로 수주 모멘텀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국내 경쟁자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럼 틈새 시장 이런 것도 공략 가능하고요. 또 LNG선 관련해서도 모멘텀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아까 뭐 저 현대중공업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미포조선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림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이런 것을 본다라면 의외로 실적 개선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보면 신고가지만 아직 뭐 10만 원대 돌파도 못했습니다. 예. 작년 고점 때. 충분히 저는 뭐 오늘 당장 매수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나 하고 다음 주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8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21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고 일단 목표가 저는 한 11만 원 정도는 한 7월 8월 달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4%대 상승력 9만 1천 원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양매수 계속해서 붙고 있고요. 목표가 11만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